안녕하세요.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.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골에 가 있었고, 그리고 바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핸드폰 영상과 거의 유튜브와 거의 떨어지는 생활을 하고 오다 보니까 다시 또 복귀를 했고, 또 집안일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하루가 벌써 가고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또 너무 기분 좋은 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. 완연한 겨울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. 너무 따뜻합니다. 이 비가 내리고 또 추워지겠죠? 그리고 또 비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빗물 좀 맞게 하려고 우리 정원에 그 비닐하우스 아이들 문을 전부 열어주고 숨좀 쉬게 해주려고 합니다. 어제는 얼마나 이제 낙엽이 다 떨어졌는지 세세하게 살펴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갔습니다. 오늘부터는 또 힘차게 관리하면서 즐겁게 잘 지내보겠습니다. 우리 정원의 아이들이 이렇게 배를 흠뻑 맞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자, 우리 그 수국 화분채 묻어놓은 아이인데요. 혹시 몰라서 열어놓고 다녔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어주고, 그렇게 심하게 춥지 않은 날은 계속 열어둬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안에는 따뜻한지 그 아직 잎이 푸르게 푸르게 남아 있어요. 옆에 우리 아이들 지금 한입 세이지도 밖으로 내버렸어요. 그랬는데 지금 영하로 몇번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도 꽃을 피우고 푸른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 아이 월동 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같이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. 수국 비닐하우스의 작은 창들은 그 폰소에 열어두고 있어요. 추워도 정말 추운 날 아니고서는 계속 열어둘 생각입니다.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지금 여기도 조금 열어놓고 갔네요, 다행히.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빗물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. 여기는 아이들이 잎이 말라가는 건지,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아주. 지금 일반 수국 아이들은 줄기들은 좀 흐물흐물하게 된 아이들이 있네요. 그 아이들은 좀 잘라주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일반 수국 아이들은 좀 당분간 심한 영하 정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좀 자연스럽게 그 잎이 말라가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. 물을 주지 않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니까 약간 마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 오래 난 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노랗게 좀그 말라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이건 지금 제가 잘라줄게요. 한 번씩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덮어줬다면 그 덮어준 아이들 바람 좀 세게 해주시고요. 요거 이제 잎들이 물을 주니까, 물이 들어가니까 뭔가 그 흐물흐물해졌던 잎들이 조금 살아난 기운입니다. 여기 지금 저기 화분에 심어서 그 제가 들여놓은 아이들은 아직도 오히려 옥상보다도 더 멀쩡하게 푸르게 있네요. 한 수국은 요 밖에 있는 아이 정도만 지금 잎이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부러 떼지는 않을 거예요.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해야 할 일이 또 있어요. 빗물을 모으십시오. 빗물 모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. 저 여기 이렇게 지금 빗물 모으고 있습니다. 정원 한켠에 이렇게 두고요. 빗물 모아서 화분들 가끔씩 물을 줘도 좋습니다. 빗물은 최고의 보약입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작은 통 하나 갖다 두었는데 여기는 거의 빗물이 쌓이지 않네요.
열심히 모아져라. 오늘 비 다.